리딩 버디 3, 5-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고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끊어읽기 하면서 문장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하고 있네요. 오케이. 너는 피곤함을 느끼니? 말이죠. 넌 피곤하니? 넌 피곤하니? 이 말이 하고 똑같죠. Do you feel tired? 넌 피곤한 상태를 느끼니? When you exercise. 네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when you exercise 할 때, do you feel tired? 피곤함 상태를 느끼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a lot of people drink. 많은 사람들이 마신답니다. Lots of water. 많은 물을 마신대요. When they exercise. 그들이 운동을 할 때. You should too.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거.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워터를 이상하게 쓰고 있네. Lots of water. 그 다음에 when you exercise 이게 생략됐네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 문장 볼게요.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You가 exercise 할때 너는 피곤한 상태를 Do you feel tired, honey?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A lot of people drink.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데 A lot of water. Lots of water를 많은 물을 마신다. When they exercise. 그들이 운동할 때. You should too. 너도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또한 역시란 말이 있죠. 또한 역시. 그러면 너도 또한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should가 해야만 한다니까. 해야만 한다란 뜻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should가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쓰면 되는데 바로 앞 문장에 있는 하다시겠죠. 그렇죠. You should drink. should 뒤에 drink 넣어서 너는 드링크 마셔야 돼. 뭘 마셔야 돼요? 제가 뭘 마셔야 돼요? Lots of water를요. 제가 언제 많은 물 마셔야 돼요? When you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장에 물을 왜 많이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이 될수 있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왜 많이 마셔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그래서 물이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준답니까? The body. 몸을 도와준대요. 몸이 뭐 하도록? Exercise. 운동하도록. 그러니까 물이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물이 body가 exercise 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but이 나왔어요. but은 그러나라는 뜻인데 그러나 여기 물이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라는 말을 해놓고 물이 몸이 운동하는 걸 도와준다고 해놓고 but을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뭐 but의 뜻이 그러나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물 마시지 말라는 건가? 무슨 얘기하는지 볼까요?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이제는 there is a special candy.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 알죠? 특별한 사탕이 있대. 그러나 이제는 there is a special candy, 특별한 사탕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탕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water 대신에 special candy 먹어라라는 얘기를 할것 같은데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It is better than water. 그것은 물보다 더 낫다. 그러고 있죠. better 하면 더 좋은 이란 뜻이죠. 더 좋은. 그냥 좋은이란 말은 good인데, 그렇죠? good은 좋은이란 뜻인데, better 하면 더 좋은이죠. 그게 더 좋아. than water. it은 그 특별한 사탕 대신 왔죠. 그더 special candy 대신 왔죠.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저 요거 대신 왔죠. 여기에 선생님 여기는 on인데 여기는 왜 더예요? 앞에 얘기했던 녀석을 다시 한번더 얘기할 때는 우리말에서도 그란 말을 넣듯이 그란 뜻에 더를 넣어야 되겠죠.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그 특별한 사탕이 물보다도 더 좋다. 그럼 물보다 더 좋다 했으니까 여기에 위에 보면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물이 body가 exercise 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는데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exercise라고 했으니까 better than water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사탕은 물보다 더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하고 있죠. 자, 이 문장에 사용된 구조라고 하는데 문장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스트럭처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 문장의 구조는 give a b라고 하는 구조예요. give a b라는 구조인데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그리고 b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를 준다. 그러니까 the new speedy candy가 gives 준다 누구에게 A 자리에 지금 your body가 와 있죠. 너의 몸에게 그 다음에 B 자리에 슈퍼 에너지 B를 슈퍼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초 에너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new라고 붙은 거 보니까 새로 나온 제품인 거 같죠. the new speedy candy the new speedy candy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래서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네요. 그것이 준다 이 말이죠. The new speedy candy가 gives 한다. 누구한테 주는데? Your body. 여러분들의 몸에 준대요. Super energy. 엄청난 에너지를. 그 다음에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est, a bike far, and swim fast. 자, 이번에 사용된 이 문장의 구조는 make a 하다시예요. make a 하다시. 여기에 run 하다시죠. ride 하다시, swim 하다시. 달리다, 타다, 수영하다. 그래서 make a 하다시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란 뜻이겠죠. 뭐 make a 하다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it makes 그것이 만들어 준다. 누구를? a가 말이죠. 그것이 a가 run fast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Ride your bike far.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swim fast. 어찌 빠르게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It's the new speedy candy 대신 왔죠. the new speedy candy가 makes 만들어주는데 누가 뭐 하도록? You가 run fast 빠르게 뛰고, ride your bike far 너의 자전거를 멀리 탈수 있도록 해주고 만들어주고 and swim fast 빠르게 수영하도록 만들어준다. 저 위에 문장에서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 your body super energy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run fast ride my bike far and swim fast 멀리 자전거 탈수 있게 해주고 빠르게 뛰고 빠르게 수영하게 만들어준답니다. It also has It 계속해서 같은 거죠. The new speedy candy 되셨죠? The new speedy candy also has 또한 가지고 있다. 새로운 speedy candy가 가지고 있다. Vitamin C and vitamin E.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가지고 있대요. 비타민도 풍부하다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choose 고르세요. Speedy candy를 고르세요. 이거 보니까 글이 선전 같죠, 그렇죠? 선전하는 글 같아요. 이게 스피디 캔디인가 봐요. 스피디 캔디 막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본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케이. 계속 스피디 캔디를 먹고 있네요. 고르세요. 스피디 캔디를 고르시고 and 그리고 뭐 하세요? Enjoy 즐기세요. An active life 활동적인 삶을 활동적인 인생, 활발하게 살란 말이죠. 활발한 삶을 enjoy, 즐겨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내용 파악해보면,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피곤함을 느끼나요? 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A lot of people drink 하는데, lots of water를 마십니다. 언제? When they exercise. 그들이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저 많은 물을 드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lots of water를 드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Why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왜 마셔야 되냐는 질문을 요 사이에다 넣을 수도 있겠죠. 왜 마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water helps 해주기 때문이죠. 물이 도움을 줍니다. The body가 exercise 하는 것을. 뭐요 문장의 구조도 가만히 보면 help a 하다시죠. help a 하다시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는 뜻이겠죠. 물이 여러분들의 몸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왔어요. but now 이제는 there is a special candy 특별한 사탕이 존재합니다.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물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러고 있죠. 물보다 더 좋다.
더 뉴 스피디 캔디. 자, 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더 뉴, 물보다 좋은 점. 더뉴 스피디 캔디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여러분들의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그것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뛰고, 그다음에 너의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더 멀리 탈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빠르게 수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피디 캔디는 또한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 C 앤 비타민 E, 비타민 C와 비타민 E 고르세요. 스피디 캔디를 그리고 즐기세요. 활발한 삶을, 액티브 라이프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 몇 가지, 뭐 여기 lots of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A lot of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 lots of water 많은 물. 그 다음에 여기에 when에 대한 설명. when 뒤에 누가 다 왔죠. 누가 다, 그들이 운동한다 왔으니까 얘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언제 하고 할때 중에서 할 때죠. they가 exercise 할 때,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사용됐다. 언제란 뜻이 아니다. 내용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 뒤에 should는 양념시죠. 해야만 한다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또한 해야만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여기에 내용에 맞게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많은 물을 여러분들도 또한 should drink, 마셔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water helps, 물이 도와주는데 뭐 했고요. 그다음에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란 얘기할 때 쓰는 거죠. 특별한, 이제는 there is a special candy, 특별한 사탕이 있습니다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 special candy is better than water, 물보다 더 좋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시 뭐 대시 왔는지 아까 설명했어요. The new speedy candy makes you run fast.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설명할 건, 여기 fas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빠른 이란 뜻도 있고 빠르게란 뜻도 있어요. 빠른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입니다.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근데 여기에는 빠르게란 뜻에 무슨 시로 사용됐냐, 어찌 시로 사용됐습니다. run fast 하면 빠른 달린다는 아니고 빠르게 달린다겠죠. 어찌 시다 이 fast는. 그 다음에 far도 어찌시예요. 오케이, 여기 보면 탄다, 무엇을 탄다, 너의 자전거를 어찌 탄다, 멀리 탄다. 예, 멀리란 뜻도 있고, 얘도 far도 멀리란 뜻도 있고 먼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먼이란 뜻일 때는 어떤 먼, 어떤 시고요. 멀리란 뜻일 때는 또 어찌시네요. 어찌 멀리. 보통은 어떤 시를 어찌시 만들고 싶으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kind 하면 친절한 이란 어떤 시거든요. 근데 kindly 해서 이렇게 ly 붙여주면 얘는 친절하게가 돼요. 친절하게, 어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어찌 시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찌 시 되는데, 요런 kindly, 저 친절한 친절하게, 어떤 친절한 어찌 친절하게, 요런 녀석들이 일반적인, 보통 정상적인 녀석들이에요. 근데 여기 fast라든지 far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어떤 먼 어찌 멀리 다 하는 요런 녀석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이 이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choose가 고르다, 선택하다고요. 그 다음에 enjoy가 즐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둘다 공통점이 하다시인데, 여기에 end가 있긴 한데, 보면은 이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이죠. 명령문.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고르세요, 스피디 캔디를. 그리고 즐기세요, 활발한 삶을. 이렇게 요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묻고 답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명령문은 5-1에서 이미 한번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가 하다시죠, 하다시. 그러면 고르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명령문이니까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해라?
choose 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것을 what you want를 choose 골라봐. 뭐를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을. 아, 그리고 이 what 있죠. what도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what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란 뜻도 있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what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뜻 묻고 싶은 뒤에 묻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what you want가 있지만 만약에 what 하고 나서 이거 하다 쉬고 do 숨어 있으니까 what do you want 이렇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묻는 말이죠. 이때 what은 무엇이란 뜻이에요. 무엇 그러니까 무엇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이런 뜻이죠. 근데 what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요. What you want처럼. 그러면 what은 두 번째 뜻이 뭐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what의 두 가지 뜻. what 뒤에 묻는 말 오면 무엇이고요. what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것이니까 you want은 네가 원한다죠. 네가 원한다라는 말 앞에 what이 오니까 what은 어떤 것 이름씨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hoose 해보세요. what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골라봐. 원하는 거 골라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은 이렇게 뭐 하다시를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뭐뭐 하지 마라라는 명령문 볼까요?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고르지 마. 그러면 하지 마라니까 don't로 시작하는 거죠. Don't choose. 그 다음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What you 여기다가 want에다가 또 not을 집어넣으면 want 속에 있던 do랑 얘랑 합쳐지죠. don't w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choose 고르지 마세요. what you don't want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네가 원하지 않는 건 고르지 마. okay, choose what you want. 네가 고르는 건 골라봐. choose what you want. don't choose what you don't want 원하지 않는 건 고르지 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가끔씩 어떤 시 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라는 명령문 할때 있어요. 어떤 시를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한 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행복해지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렇죠. 어떤 시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명령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러면 worry가 걱정하다라는 하다시예요. 걱정하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는 do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Don't, 아이고. Don't worry. 이러면 돼요. worry가 걱정하다니까 don't 뒤에 하다시 하면 하지 말라 됐죠. Don't worry. 근데 행복해지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으면 happy. 이건 하다시가 아니죠. happy를 하다시 만들어야지 명령문 될 테니까 be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worry, be happy. worry 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행복해지십시오. 그래서 어떤 시를 가지고 명령문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be를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만들어서 명령문 만듭니다. be happy 행복해지세요라는 명령문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수업에 늦지 마라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수업에 늦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late라는 단어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late의 뜻은 늦다가 아니고 늦은이죠. 늦은. 뭐 예를 들어서 late morning 이렇게 하면 어떤 아침? 늦은 아침이니까 late는 late morning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떤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늦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late를 하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Don't be late 이렇게 해야지 늦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니까 Don't be late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don't죠. 그 다음에 late가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be를 붙이죠. Don't be late for class 이렇게 하면 수업에 class에 늦지 마라. Don't be late for class 이렇게 하면 수업에 늦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좀 책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 똑같진 않지만 오케이. 그래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좀 건강해지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운동하세요라는 명령문은 운동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면 그냥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세요라는 말도 건강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면 그냥 쓰면 될 텐데 여기 healthy가 건강하다가 아니고요. 건강한이에요. healthy의 뜻은 건강한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healthy 가지고 건강해지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 줘야지 명령문이라는 표현을 할때쓸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하시고 건강해지세요라는 명령문은 exercise and be
health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exercise는 하다 하시니까 명령문 할때 exercise 운동하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healthy는 하다 씨가 아니니까 and be healthy be를 넣어줘야 되겠죠. exercise and be healthy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문장 속에 있는 주요한 문장들을 묻고 답하기 보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 뭐가 있었냐면 a lot of people이 드링크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lots of water. 많은 물을 when they exercise. 그들이 운동할 때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운동할 때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떤 묻는 말을 만들면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 거니까 자, 지금 묻는 말 요거를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묻는 말로 서서히 변화시키겠습니다. 자, 우리말은 먼저 바꿔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마시니 하면 묻는 말될 거고요. 이건 궁금하지 않다 했으니까 그대로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en they exerci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죠?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많은 물을 마시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물음표 어차피 붙을 거고요. 오케이. 얘가 궁금한 내용이니까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자신의 자리를 하나 차지합니다. 언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다음 여기에 누가다 부분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다음에 이 속에 두죠. 두가 들어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들이 마신다 하고 같은 표현, 같은 구조죠. 데이 드링크.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끊어서 요 앞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when do a lot of people drink?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마시니? 그런 다음에 lots of water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많은 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요. 많은 물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운동할 때 마시니라는 질문이 될 거니까 그때는 what do a lot of people 이렇게 하면 무엇을 마시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이 운동할 때는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거는 이제 그들이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뭘 마시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는 뭐 하지 말죠. 자, 일단 그들이 운동할 때는 이렇게 짝입니다. 요거하고 요게 짝이죠.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a lot of people drink lots of water? They drink lots of water.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they exercise. 자, 이 when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위에 있는 when 뒤에는 누가다가 와 있죠. 묻지 않는 말이 왔으니까 이때는 땐데인데요. 여기에 when 뒤에는 이렇게 do they drink라는 묻는 말이 와 있죠. when do they drink 돼 있으니까 여기에 when의 뜻은 묻는 말에 쓰는 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물이 몸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물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돕는다는 돕니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자, 요거 선생님이 몇번 설명한 적 있는데요. 요 부분을 보고 누가다라 그러죠. 누가? 물이 뭐한다? 도와준다. 그리고 얘를 보고 주어라 그랬어요.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요 부분을 하다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비동사를 쓸 수도 있고 하다시 두 더즈 디드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should can 뒤에 하다시 쓰는 양념시 방법 양념시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무엇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가 what이 될 거고 does도 앞으로 water 앞으로 가서 does water help? 뭐 이런 거 만들 텐데요. 근데 주어가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 그랬었죠. 그냥 궁금한 거 여기다가 물어버리면 된다 했어요. water는 wa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밑에도 써 있죠.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하고 물음표 쓰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되겠네요. What helps? 뭐가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요? 몸을 도와줘요. 운동하도록.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그래서 얘랑 얘랑 짝이고 얘에 대한 대답 얘고 저 누가 다 부분에 있으니까 주어가 궁금해서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Okay.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이런 질문의 쌍이 만들어 질문과 대답이 만들어지면 되겠고요. 오케이. 뭐 만약에 그거 말고 여기에 뭐 요게 궁금했다 할까요? 운동하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여기는 묻는 말이니까 우리말은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what 하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에 있던 does가 water 앞으로 가죠. 그래서 doe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water 나오고 help가 원래 모습 이렇게 하면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하면은 뭐 이거의 뜻은 무엇을 물이 도와주니 그 몸을 무엇 좀더 우리말 쓰면 무엇을 뭐 하는 것 요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뭐 하는 것을 도와주니 됐습니까? 요거는 뭐 우리말스럽게 하기 위해 쓴 거니까. 오케이.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하면은 저 물은 몸이 뭐 하도록 도와주니 라는 질문이고요. 이번에는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는 운동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런 쌍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워러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무엇이 몸이 운동하도록 도와주니? 아, 물이 도와주잖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It is better than water였죠. It은 뭐 대신하냐면 더 뉴, 뭐 뉴는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더 스피디 캔디 대신 왔죠. The speedy candy is better than water. 스피디 캔디가 물보다 좋아요 이런 문장이었죠. 자, 여기서 물이란 대답을 듣고서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더 좋니 되겠죠? It is better 부분은 이제 그것은 더 좋니로 바꿀 거고 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 더 좋니니까 얘가 what이 될 거고요. 물음표 붙을 거고요. 얘가 일로 가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이번에는 비동사니까 요렇게 What is it better than? 됐습니까? 그거 뭐보다 더 좋아? 이런 거죠. What is it better than? What is it better than? 됐습니까? 오케이, 요는 뭐더 스피디 캔디 대신 왔으니까 What is the speedy candy better than? 스피디 캔디는 뭐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이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무엇이 물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요거 또 선생님 또뭐 표시해야 됩니까? 예. 요게 그것이 더 좋다라는 누가 다 부분이고요. 이거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고 한다 했죠, 주인. 그럼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무엇이 물보다 좋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better than water? What is better than water? The speedy 물음표 해주고 그렇죠. What is better than water? 그랬더니 The speedy candy is better than water. 이런 뭐 질문과 대답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장 볼까요?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그러니까 슈퍼 에너지란 대답 듣고 싶대요. 엄청난 에너지. 그러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나의 몸에게 그다음에 슈퍼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보이죠? The new speedy candy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것이 너의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뭐 요거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 너의 몸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 하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래서 얘 이제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하고요. 물음표 어차피 붙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숨어 있던 더즈를 쪽 빼서 누가 앞으로 갖다 놓죠. 에이, 그래서 what does the new spirit candy give? 그다음에 나의 몸으로 바꿔야 되니까 give my body 하면 되겠죠. What does the new spirit candy give my body? 에이, 너무 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내 몸에게 무엇을 주니 하면 되겠죠. What does it give my body? What does it give my body? 그게 뭘 줘? What does it give? 누구에게? My body에게. What does the new spirit candy give my body?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게 나한테 뭘 주는데? 그게 슈퍼 에너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has vitamin C and vitamin E에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가지고 있니?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요렇게 가서 뭐 갖고 있는데 물어볼 거고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더즈죠. 그래서 왓은 요렇게 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은 does it 하고 원래 모습 have. 그래서 what does it have? 그게 뭐 갖고 있어? What does it have? It has vitamin C and vitamin E. 무엇? 비타민 C, 비타민 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Feel tired 하네요.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고요. 자, What is the best title? 가장 좋은 제목은 뭐니? 그래서 스피디 캔디, 스피디 캔디는 캔디인데 뭘 위한? For an active life, active life를 위한 스피디 캔디. 이게 답이 되겠죠? The body's super energy, 몸의 엄청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몸의 엄청난 에너지가 아니고 active life를 위한 활동적인 삶을 위한 스피디 캔디가 베스트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무엇을 사람들이 마시니? 운동할 때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choose. 읽고 고르기 있네요. 읽고 고르기. Speedy Candy makes. Speedy Candy가 makes 해준다. 누구를? You를. Swim fast. 빠르게 수영하도록 만들어주지. Sleep well. Well은 잘 이란 뜻이죠. 잘 자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Swim fast, 빠르게 수영하고 이외에도 뭐도 있었느냐? 여기 있어 앞에 나왔던 거다 해볼까요? Speedy candy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이렇게 있었죠. 멀리 자전거 타고 run fast, 빠르게 뛰고 swim fast, 빠르게 수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4번 빈칸 채워넣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이거 맞으면 T, 틀리면 F 하는 건데 뭐 이거 A, B, C 중에 고르고 이런 친구들 좀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 몇 학년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주고요. 자, I eat 내가 먹는데 스피디 캔디를 먹는다. When I exercise 운동할 때 먹겠죠? 됐습니까? 슈퍼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할 때 쓰겠죠. 공부할 때 쓰지 않겠죠. 자, 맞으면 T, 틀리면 F에 체크 표시하기. Speedy candy is an old candy가 아니고 is a new candy죠. 새로 나온 candy죠. 됐습니까? 이렇게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고 F, false, false가 틀린 이란 뜻의 F고요. T는 true, 맞는 이란 뜻의 뭐 true or false 하면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거죠. 틀린 얘기고요. Speedy Candy gives you super energy. Speedy Candy가 여러분들에게 super 에너지 주죠. 고친 부분이 없으니까 T고요. Speedy Candy has vitamin C and vitamin E 아니었나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C and E죠, 그쵸? C and E. 막 알파벳 뭐, 비타민이 있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겠죠. 틀려서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F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